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도 샬롬 다육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입춘도 지났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오늘 샬롬 다육에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네, 요 아이는 이렇게 아주 색감도 예쁘고 요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라인이 아주 너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이씨 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자라도록 요 아이들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목대 이씨 자라는 이런 아이들, 요 아이는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롱분에다가 심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레인지 10,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엘코온 창 사이즈는 이렇게 지금 분을 다 넘치고 있습니다. 분을 다 넘치고 있는 이런 아이인데 사이즈는 10cm 이상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엘코온 이런 아이들은 8,000원 합니다. 엘코온 창 이런 아이 8,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드로잉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주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이렇게 물들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은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아이들인데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보통 한 17-18cm에서 요런 아이들은 20cm까지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드로잉 군생 요런 아이들은 50,000원 합니다. 드로잉 군생 50,000원요. 아주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아주 분갈이 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 50,000원요. 네, 이 아이는 워터로라고 하는 창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꽃대도 다 올렸죠.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드는 아이인가 봐요. 이렇게 쌍두로 된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자구를 다른 애도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는 워터루라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는 30,000원 합니다. 사이즈는 곧 큽니다. 사이즈는 지금 한 13cm, 요 화분이 14cm 분이니까 화분에 꽉 차고도 넘쳤어요. 네, 요런 아이 워터루, 요런 아이는 30,000원 합니다. 워터루 30,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파스텔 철화 이런 아이들이 묵어서 물이 들면 아주 굉장히 이쁘죠. 아주 파스텔 톤으로 정말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쁜데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10,000원 합니다. 파스텔 철화 10,000원이요. 이 아이들이 묵어서 색이 드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이뻐요. 파스텔 철화 이런 아이들 10,000원이요. 네, 색감이 예쁜 이 아이는 너무 색감이 이렇게 예쁘죠. 아, 너무 예쁜데요. 이런 아이는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일렉트라 10,000원이요. 이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물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은 이 아이는 헤르미 온느라고 합니다. 헤르미 온느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물듬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었죠. 요새 이렇게 쪼꾸미들이 많이 나와서 콩분에 심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콩분에 심어서 다져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헤르미 온느 요런 아이 10,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젤리하트라는 아이인데요. 요새 젤리들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요 젤리하트 아주 반짝반짝 합니다. 층수도 이렇게 높고 아주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요 분이 7cm 분이거든요. 7cm 분에 지금 이렇게 꽉 찼는데요. 요런 아이들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 젤리하트 요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젤리하트 10,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샤를로즈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다 자란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쁘죠. 샤를로즈 이런 아이도 똑같이 7cm 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샤롤로즈 12,000원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보라보라 하면서도 이렇게 맑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맑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 아이는 로맨틱 펀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로맨틱 펀치. 근데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로맨틱 펀치. 이 분은 7cm 분에 이렇게 꽉 찼는데요.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로맨틱 펀치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파이어 플라워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7cm 분에 아주 꽉 찼습니다. 파이어 플라워 이렇게 3두 군생으로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4두로 된 애들도 있고 이렇게 군생을 잘 다는 아이들인가 봐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는 파이어 플라워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6,000원 합니다. 파이어 플라워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물이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들었죠.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메스트로.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지금 아이는 사이즈가 보통 한 10cm 됩니다. 10cm 되고 요거 분은 9cm 분에 아주 꽉 차고 넘치는데요. 이런 아이는 25,000원 합니다. 아메스트로 25,000원이요. 아,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도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쁜데요. 이런 아이들은 브레이드 런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철화로 되는 아이들인가 봐요. 이렇게 변형이 왔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브레이드 런너 색감도 예쁘고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이런 아이들은 5,000원 합니다. 브레이드 런너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프리카 라즈베리. 이런 라즈베리가 자구도 잘 달고 색감이 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아프리카 라즈베리 이런 아이들은 요 지금 화분이 18cm 화분입니다. 18cm 화분인데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흙을 다 털다 보면 분리될 수도 있으니까 분갈이 할 때 좀 흙을 남겨놓고 분리되지 않게 흙을 남겨놓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는 아프리카 라즈베리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2만원이요. 아, 요 아이들 아주 많이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신입이 아닙니다. 네, 이런 아이 18cm 분에 아주 꽉 찬 이런 아이들 2만원 합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토파즈. 토파즈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을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층수도 높고 이 아이들은 코끝이 아주 매력적이죠. 이런 아이들은 토파즈 SP라고 하는데요. 토파즈 SP 이런 아이들은 8,000원 합니다. 토파즈 SP 8,000원이요. 이런 창들은 아주 콩분에다 심어서 달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죠. 토파즈 SP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휴밀이라는 아이인데요. 휴밀.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주 예술이네요. 이렇게 휴밀이라는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휴밀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쉘브르라는 창인데요. 쉘브르. 이 아이도 이렇게 분은 이렇게 소주컵 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아주 짱짱합니다. 이런 쉘브루 이런 아이들은 10,000원 합니다. 쉘브루 10,000원이요. 아유, 굉장히 아주 짱짱한 게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루돌프. 루돌프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예뻐요. 루돌프 이 아이들도 아주 기르기 쉬운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도 그냥 까다롭지 않고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길러보니까 루돌프 이런 아이들은 5,000원 합니다. 루돌프 5,000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